김혜수, 남편 사별 나이 젊은 시절 사업 실패 잠적한 사연. 극중 엄마 역할을 가장 많이 맡은 배우는 누구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김혜숙은 50편이 넘는 드라마에서 엄마 역할을 맡아 국민 엄마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75년 MBC 공채 7기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갸름한 턱선이 돋보이는 외모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지금은 한류 엄마로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한류 배우 중에 그녀의 아들 역할을 맡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조인성, 원빈, 송혜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유아인까지 그녀의 아들이나 딸 역할을 안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포근하고 선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는 그녀지만 실상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한때는 사업 실패로 인해 괜히 걱정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사업으로 인해 사채까지 쓴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방송국 식비가 1,500원인데 동전을 모아서 갔었다며 제 자체가 실감이 안 났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5년 동안 전화벨 노이로제에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무조건 숨었다며 사람을 끌고 온 직권자에게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인데요. 당시 곁에는 남편이 없었다고 하죠. 남편에 대해 묻자 제 남편은 없었다. 아파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사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빚을 갚기 위해 일일 점원부터 노래하는 지방 행사까지 했던 김혜숙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생각에 차에서 많이 울기도 했다고 고백을 했었죠. 또한 한때 잠적을 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임신 사실을 둘러싼 거짓말로 인해 잠적을 한 것이었다고 하죠. 당시 임신 사실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잠적하고 말았다고 고백한 것인데요. 김혜숙은 당시 첫째 아이 출산 이후 다음 드라마가 예약된 상황이었다며 제2의 전성기가 코앞이었는데 너무 걱정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당시 드라마 국장이 전화해 임신했냐고 물었다며 갈등을 하다가 임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병훈 프로듀서가 다른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발탁한 뒤에도 김혜숙은 앞서 했던 거짓말 때문에 매일 복대로 배를 감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복대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결국 잠적하고 말았다고 밝힌 뒤 그 이후 방송국에서 소문이 안 좋았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교훈으로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었죠. 40년이란 세월 변치 않는 포근함과 자상함은 앞으로 40년도 이어지겠죠.